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CL이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쪽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그 학회에 이제 팀노바 팀원에 참여한 논문이 올라간 소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호 팀원이라고 이제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인데 코딩이 안 돼서 팀노바에 온 친구인데요. 2기라서 사실 이제 거의 이제 온 지는 엄청 오래됐어요. 한 4년 안 지는 지금은 미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교수가 꿈이라서 지금 거기에 맞게 이제 키운 친구예요. 그래서 정보처리학회 그 2018년도나 2017년도 중계 정보처리학회 그 대회에서 모든 그 석사생들 다 제치고 1등 했어요. 이 친구가 석사 아닐 때, 학사일 때. 팀노바 애들로만 모인 팀으로요. 기경현 팀장님이 지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자, ACL, 자연어 처리에서 1등. 1등이 아니고 아무튼 자연어 처리, 그때도 자연어 처리였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 쪽, 그때도 가짜뉴스 탐지로 1등을 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팀노바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공식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이제 내려보면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어딨냐? 요거 춘기학술 대회 2018 춘기학술 대회 여기서 1등 했어요. 이동우 라고 써 있죠? 안 보이실려나? 요거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 팀노바에서 그 배운 친구들이었어요. 이동우 여기서 이동우가 대표로 수상을 했고 공동 저자들 이렇게 해서 다 팀노바 팀원들이었어요. 몇 명은 많이 나갔지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1등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경사였는데 지금도 경사입니다. 경사인 것 치고 제가 그렇게 기분이 막 이렇게 업되지 않아서 많이 놀라실 텐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팀노바 친구들이 이제 비자랑 언어 문제 때문에 해외 취업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아웃풋이나 실력으로는 해외 취업에서 정말,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우리 한국의 권위주의가 많이 심해서 진짜 잘하는 신입이 인정받기 좀 힘든 구조예요. 근데 물론 해외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좀 나아요. 걔네들은 좀 합리적이거든. 어쨌든 그래서 해외 쪽에 이 친구는 취업을 준비 중인데. 여튼 이 친구가 쓴게 이제 ACL이라는 자연어 처리에서 되게 큰그 학회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ACL 알파 태그 on active learning based cloud 뭐 되게 어렵죠. annotation framework for sequence tagging이라고 해서 약세 가지의 단계를 이렇게 처리해 주는 뭐 그런 논문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보지 않아서 사실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관련 이제 이거는 이제 전문 정보들이라 조금 봐야 되는데 요 학회에 이제 동오리 이름이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올라갔습니다. 이 학회를 보시면은요, 1979년도부터 이제 많은 전화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51,986개 전 세계에 이런 논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1963년도에 시작을 했나 봐요.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시작 연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이게 1963년도부터 2019년처럼 19년째까지. 1963년도라면은 개인용 PC가 아직 나오기 전. 그 당시에 최초의 PC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고 이제 어떤 기업용, 상업용 컴퓨터가 나오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격으로 한 5억 수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비쌌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 인공지능 쪽에 기여도가 많다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니즈는 있었는데 니즈는 있었는데 그더 많은 연구가 필요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많은 논문들이 이제 오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기계연 팀장님 지도해서 탄그 수상한 논문도 자연어 처리 가짜뉴스 탐지였거든요. 거기서 좀더 발전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한 팀원들이랑 이렇게 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천천히 내릴 테니까 잠깐 명상 멈추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멈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멈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멈추고요. 여기서 한번 멈추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팀노바 테크 있죠? 최근에 이제 팀노바 팀원들이 연구한 자료들이 올라가는 사이트 있거든요. 거기에도 올리기로 했어요. 동호팀원 시간이 날 때 올리겠죠? 그래서 거기에 올리면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 하나 추가했는데 이거는 안에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그 구조도 그린 거 있잖아요. 저기 올라간 거. USC가 남가주 대학교예요. 요 이런 요 자료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이제 블로그에 첨부하겠습니다. 요거 궁금하시면 다 영어로 써져 있어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 보시기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영어가 된다고 다 개발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인공지능적인 지식이 있으셔야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 올릴 테니까 보시고 제가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그 궁금한 거 제가 말하면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호팀원 축하하고 자랑스럽네요. 그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코딩 못하고 힘들어하는 애들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나는 재능이 없고 나는 못하고 막 이런 좌절을 하는 친구들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동호팀원은 이제 이 학교 석사를 석사 박사까지 딸 예정이에요. 교수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탑을 찍는 교수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쪽에서 이제 좀 권위자를 만들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원을 할 거고요. 동호가 부족할 만한 거를 굉장히 더 많이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친구는 박사학위를 따고 실리콘밸리에서 좀 일을 하다가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그 플랜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보다는 이제 기갱현 팀장님이 많이 지도한 친구고요. 그래서 기갱현 팀장님이 많이 예뻐하는 친구예요. 애도 착하고 저희가 많이 학생들한테 당한 기억이 많거든요. 뒤통수 맞은 기억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착하고 애는 참 괜찮은 친구 같아요. 그래서 기갱현 팀장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가이드를 줘서 다음엔 더 좋은 학회 아니면 좋은 논문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 근데 아직 졸업 상태는 아니에요. 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잠깐 휴학을 한 거죠, 팀노바를. 그래서 방학 때만 조금씩 배워서 아마 이번에 졸업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아무튼 요거 링크 올리고 블로그 링크, 그러니까 요거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팀노바 테크에 올라오면 그때 다시 리뷰를 제대로 읽어보고 어떤 원리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좀 파악을 좀 해서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